자, 두 번째는 남욱 상업용 주방 자동사 장치가 있습니다. 상업용 주방에 돼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죠? 주거용 주방이냐, 상업용 주방이냐, 요것만 틀린 거고, 멘트는 어떻게 돼요? 뒤에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일타 쌍피라고 하죠? 그죠? 일타 쌍피.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두 번째는 주거용을 뭐로 바꾸는 거? 상업용 바꾸면 다 써지는 거고요. 자, 캐비닛형이 있습니다. 캐비닛형. 자, 그럼 이제 캐비닛 안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겠다? 소화약제 저장용유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열, 연기 또는 불꽃등을 감지해서 소화약제를 방사해서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 연기, 불꽃 중에서 가장 빨리 감지되는 건 뭘까요? 화재시. 연기요? 확실합니까? 불꽃. 자, 연기 한 표, 불꽃 한 표. 일단 열은 안 나왔고. 그렇죠? 자,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연기가 먼저 나요? 아니면 스파크가 먼저 돼요? 보통. 처음 일입자가 아닌 형태에서야 불꽃이 먼저 가죠. 그 다음에 연기 나고, 그리고 열이겠죠, 순서가. 동작 시간에 따라서는. 그래서 감지되는 게 제일 빠른 것이 일반적으로 불꽃입니다. 그 다음 연기고요, 열이에요. 그래서 먼저 감지되니까 얘가 더 비싸. 얘는 중간치, 얘는 제일 싸요. 자, 그러면 감지기는 연기기 쓰겠어요? 열 감지기 쓰겠어요? 어떤 거 쓰겠습니까? 아, 열 감지기 쓰겠죠, 주로. 그쵸? 근데 요즘에는요, 연기도 많이 써요. 연기. 연기 갖다가 뭐예요? 이렇게. AB. 교차 방식을 구성합니다. 자, 교차 방식은 연기 AB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연기하고 열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열두개 갖다가 교차 방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방법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연기가 제일 좋겠습니까? 연기를 반반 묶었어요? 아니면 열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반반이 좋겠죠? 그죠? 자, 통닭으로 따지면 반반이죠, 뭐. 치킨 먹을 때. 그죠? 반반.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 캐비닛형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자동차 장치. 가스. 열 연기 불꽃 감지해가지고 몰았다 방사해요. 가스계 소화약치를. 자, 방사한다. 이것이 가스. 그 다음에 분말.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해서 뭐를 방사합니까? 분말을 방사한다 이거죠. 자, 고체로절. 에어로졸 갖다 방사하는 거죠. 요게. 이게 옛날에 어디에 지하구에 제어반이나 분전반에 또 피트 공간에 옛날에 피트에 헤드가 빠졌다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피트 공간에 옛날에도 있었던 건데 법에 이제 명시를 안 했던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헤드를 넣던지 아니면 뭘 집어넣어? 소공간 자동 소화장치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어떤 게 여기는 고체 에어로졸이에요. 예를 들었다고요. 이 고체 에어로졸이 어딥니까? 녹겟에 연료로 썼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한번 터져가지고 또 난리 났던 적이 한번 쓰고 못 쓰게 됐죠.
자, 그래서 고체 조절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서 그러면 지하고 이제 제어반의 분전반이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약재가 방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깡통 형태로 되는 게 있습니다. 결합 장치가. 참고로 이것도 포탈 검색해 보면 많이 나와요. 종류가.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별도의 그림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가 몇 개다? 몇 개? 가, 나, 다, 라, 마, 반인가? 여섯 개. 그죠? 주거용, 주방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마지막으로 고체 열어줄 자동소화장치. 이 종류 6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호, 간이 소화용구. 예, 참고로 이 간이 소화용구는요, 이거는. 자, 능력 단위가 1단위 어떤 거? 미만짜리야. 능력 단위가. 그러니까 불을 끌 수 있는 능력 단위가 1단위보다 크다 작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몇 단위입니까? 0.5단위짜리 쓰죠. 자,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니까 이게 뭐야? 스프레이 형태. 스프레이 형태.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데 가면요, 스프레이 형태로 파는 게 있어요. 이게 0.5단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투척용 소화용구. 투척용. 자, 이렇게 투명 용기에 들어있어요. 그죠? 투척용. 그래서 이걸 딱 잡아가지고 빼서 던지면 되는 겁니다. 이런 투척용 소화용구는 어디에 설치하게 되겠어요? 노유자 시설이다, 그죠? 노유자 시설. 환자한테 저 아까 들었던 분말 소화기 들고 쏘라고 하면 쏘겠어요?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빼가지고 집어 던져야지, 이렇게. 이것이 투척용 소화용구다. 그 다음에 소화약제 외의 것, 이거 뭐예요? 소화약제 것. 이거는? 마른 모래. 예. 마른 모래. 또, 팽창, 질석. 또는 진주암. 그죠? 그니까 이건 돌인데, 돌인데, 열 받으면 어떻게 된다? 팽창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걸 쓴다는 얘기죠. 이것이 소화약제의 것입니다. 이거를 간이 소화용구로 한다 합쳐가지고. 자, 그럼 간이 소화용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에어로졸식, 또 투척용, 그리고 그 밖에 거 있잖아요. 그 밖에 거. 소화약제의 것, 이렇게 세 가지 쓰는 겁니다. 자, 능력 단위는 정식 승인된 수치고, 예를 들면 요 A급 화재 있잖아요. 자,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요구다 뭘 쌓아요? 장작 더미를 막 쌓아놔.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소화기로 딱 쐈을 때 요게 몇 분 내에 꺼지면, 아, 요게 능력 단위 몇 단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네, 간이 소화용구는 별표 2에 따른 수치인데요. 요거는 화하지 않는 기준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일반화재, 8호, 유리화재, 그 다음에 9호 전기화재 나오겠죠? 자, 1번 화재는 A급 화재로서, 재가 남는 거를 1번 화재. 그죠? 그 다음에 유리 화재는 기름과 관련된 거로서 재가 남지 않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레커라는 거 있죠, 레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라카. 흔들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이렇게 저 페인트나 도장할 때 쓰는 거 있죠? 라카라고 말하죠, 라카. 그런 거. 자, 전기화재는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주방화재가 신설된 거예요. 주방화재. 요거를 K급 화재라고 합니다. 주방화재 K급 화재. 주방에서 뭘 취급할 때? 동식물 유를 취급할 때 조리구에서 일어난 화재다 이거예요. 동식물요. 자, 그렇죠. 동식물유는요, 우연물로 따지면은, 자, 몇 유 우연물에 들어갑니까? 어? 제. 사류에 사석유류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예? 그게 사류죠. 사류에 동식물유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4석유는 뭐예요? 기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기계 정변은 기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활유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게 동식물유류입니다. 자, 주방에 어떤 거 많이 써요? 식용유 많이 쓰잖아요. 식용유. 일반적인 형태가. 아, 그럼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이제 쉬셨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